흔히들 깜찍한 여성 아이돌 스타를 두고 국민 여동생이라는 말을 한다. 대만에서도 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만에는 또 다른 국민 공공이 있다. 그게 바로 국민 형부라고 할 수 있다. 대만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연예인들 중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이들을 대만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올해 초 대만의 아이돌 스타 출신인 금잔디 쉬시위안과 결혼한 구준엽이 바로 이 국민 형부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초대가 아니고 이대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대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주인공은 중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린주린과 결혼한 일본 댄스 그룹 에그자일의 멤버 아키라가 될 것 같다. 대만 여성들이 진짜 그를 일대 국민 형부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대 국민 형부 자리는 아키라에게 빼앗겼으나 구준엽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키라가 구준엽에 대한 태도가 깍듯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 그는 최근 한 행사에서 구준엽은 나보다 훨씬 더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면서 존경의 마음까지 피력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구준엽이 나이는 많아도 늦게 결혼한 것이 이유가 돼 초대 국민 형부가 되지 못한 아쉬움을 굳이 곱씹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구준엽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제 쉬시드와 함께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패션 브랜드 버버리 행사에 초대받아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속 구준엽은 프린트가 멋스러운 의상에 복고풍 선글라스를 쓴 채 클래식한 체크 패턴 의상을 입은 쉬시드와 나란히 앉아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쉬시드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다양한 포즈를 척척 선보였으며 형부 구준엽 어깨에 팔을 걸치며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구준엽 안의 서혜원, 쉬시위안, 과독 닮은 쉬시드의 미모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구준엽은 뷰티풀 마이 처제, 아름다운 우리 처제 라며 땡큐 포 해빙 어스, 바바리,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글을 덧붙였다. 최근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서혜원의 임신설이 불거졌지만 동생 서희채는 조명의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서혜원은 현재 행복에 잠겨있는 상태라며 임신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살이 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혜원이 나타날 때면 주위에서 너무 예쁘다고 감탄했다며 선을 그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대만판 여자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대만 배우 쉬시위안은 2011년 중국 재벌 2세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해 아이돌을 낳은 뒤 지난해 11월 이혼한 바 있다.